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도어상공인 여러분에게 깊은 의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차동 IC 고가차동 방울 터널과 관련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니다. 차동 IC 고가차도는 광교 특지개발 지구 내에 위치한 도로 구조물로 용인시와 수원시 행정구 경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수원시 구간 100m, 용인시 구간 100m의 방울 터널이 전도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13년 광교 신도시 공동 사업 시행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차동 IC 고가차도는 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 주체를 수원시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에 설치된 총 8개 구조물에 대한 유지 관리 주체의 결정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구조물의 연장, 유지 관리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용인시에 위치한 시설물을 철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수원시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해체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정사물을 관리 감독하는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고 안감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신청한 재정신청 결과 수원시가 유지관리 주체가 명확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획기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가 지역간 분쟁을 야기시켜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자체의 무사 아니라는 경우로 이내 도민의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경기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건강한 도정을 낙후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수원시의 지역 이기주의 행정과 경기도의 방관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판단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